봉봉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봉이에요. 요즘에는 정말 건강하세요가 최고 인사말인 것 같아요.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프랑스 올리비에 메랑 장관은 다음 주에도 병원 상황이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된다면 제3차 봉쇄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. 통금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병원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도 늘고 있어 봉쇄령이 아마도 다시 내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는 폐쇄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. 1월 24일부터 해외에서 프랑스에 입국 시에는 72시간 전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와 도착 후 7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마크롱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프랑스 전 국민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파리에 눈이 왔어요. 주말마다 눈이 와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. 이런 날은 집에 있기만은 너무 억울하죠. 눈 내리는 거 아파트 발코니에서 구경하다 집 주위 산책을 나갔어요. 나간 김에 동네 빵집도 들르고 에펠탑 산책을 하려고요. 왠지 데이트하고 싶게 만드는 눈 오는 파리 함께 걸을까요?